됐지? 왜 그러는데? 설명 좀 해봐. 사진이 뭐가 이상하다는 거야? 이 셀카라는 게 팔 길이에 한계가 있어서 얼굴 크기가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 크게 찍힐 수밖에 없잖아. 근데 이 사진은 지금 찍은 거보다 얼굴이 작게 찍혔어. 이것 봐. 민혁이가 방금 전에 찍은 셀카와 사고가 났던 날의 셀카. 완전히 달라. 달라. 그래, 다르다. 다르다. 한 번만 더 찍어보자. 이번엔 내가 시키는 대로. 뭐 하려고 그래? 간단한 실험. 자, 이게 네가 그날 찍은 사진인데 이 정도 얼굴 크기가 되게 여기서 저 밑에 있는 화분을 먹는 것처럼 셀카를 다시 한번 찍어볼래? 저 화분? 이거였어! 방금 봤지? 지금처럼 그 정도 얼굴 크기가 돼가 셀카를 찍으려면 팔 길이는 한계가 있으니까 머리를 최대한 멀리 꺾을 수밖에 없어. 근데 민혁이가 사진 찍은 곳은 여기처럼 난간이었거든. 그 정도로 머리를 멀리 꺾으면 어떻게 되겠어? 그럼 그래서 떨어졌다고? 뭐야, 그럼 미놈이 셀카 찍는다고 깝치다가 지푸라 그랬단 말이야? 누가 민 것도 아니고 혼자 깝치다가? 오 마이 갓! 내가 뭘 깝쳐. 왜 이렇게 하나? 나진아 씨, 3분 내로 안 오면 씹어 먹어버릴 거야. 경찰에 재수사 의뢰한 거 어떻게 해? 뭘 어떻게 해? 미안하다고 그러고 취소해야지. 난 어떤 사람이었어요? 네? 대표님이요?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... 이번엔 거짓말하지 말고요.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고 싶어서요. 내가 정말 많이 깝치는 사람이었나 봐요? 아니 뭐 그렇다기보단... 깝쳤죠? 엄청 깝쳤죠, 내가? 사실 좀 깝치시는 경향... 죄송합니다. 아, 아니에요. 그리고 또요. 또 어땠는데요? 저번에 나한테 재수업 하다가 말았던 게 내가 재수없단 소리였죠? 나진아 씨한테 내가 뭐 어떻게 했는데요? 아니에요. 말해줘요, 솔직하게. 나진아 씨한테 내가 제일 재수없게 했던 일 좀 말해줘요, 빨리. 너무 많아서. 진짜요? 그 중에 하나만 해줘요. 그럼 재미로 들으세요. 그게 언제였더라? 나진아 씨를 한번 봐봐. 눈이 있으면 보라고. 이뻐? 귀여워? 섹시해? 아니잖아. 내가 진짜 그랬단 말이에요? 왜 그랬지? 근데 그게 꼭 대표님이 재수없다고만 할 수 없는 게 맞는 말씀이 많았어요. 그냥 그게 대표님 성격이신 거죠. 성격 참 뭐 같네. 근데 섹시가 뭐예요? 섹시요?
글쎄요. 아, 그걸 뭐라고. 아, 여자들이 가진 매력이라고 해야 하나? 근데 내가 왜 나진아 씨한테 그렇지 않다 그런 거예요? 글쎄, 그렇게 보셨으니까 그러신 거 아닐까? 아니에요. 말이 안 돼요. 그리고 정말 미안해요. 내 마음이 아니에요. 아, 네. 아, 전 다 잊고 있는데요, 뭐. 진짜 그런 게 아닌데. 솔직히 드라마 속 여주인공들은 이쁘기라도 하더구만. 나진아 씨를 한번 봐봐. 눈이 있으면 보라고. 이뻐? 귀여워? 섹시해? 아니잖아. 근데 내가 왜? 내가 모자란 놈도 아니고 내가 빈구야? 나진아 씨랑 연애나고 앉았게?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라고 이 친구들아. 나진아 씨. 네? 전부터 계속 거슬렸는데 왜 그렇게 춥게 입고 다니지? 아무리 궁상이라도 그렇지 목도리 하나 살 여유도 없나? 사실 내가 전엔 모르고 그런 말 했는데 요즘 보니까 알겠더라고. 번복할게. 네? 무슨 말을... 뭘 번복하신다는 거야? 알면서 내 입으로 직접 듣고 싶어서 그래?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정말 모르겠는데요. 오케이, 좋아. 나진아 씨, 너무 예뻐. 엄청 섹시하고. 아니에요. 대단 귀여워. 아, 무슨... 그런 거 하지 마. 더 귀엽고 섹시하고 예뻐 보이니까. 왜 그러세요? 왜 자꾸 더 귀엽게 그러지? 못 참겠어서 그런데 한번 안아봐도 되나? 왜 그러세요? 그러시든지요, 그럼. 왜요? 나 좀 집에 다시 데려다 줘요. 아, 네. 다 왔네요. 잘 가요. 이왕 데려다 준 거 마당까지 데려다 주면 안 돼요? 네? 아, 네. 이왕 데려다 준 거 현관까지 데려다 주면 안 돼요? 네? 아, 네. 민혁 기자, 어떻게 그런 사진을 찍다 그래? 넌 또 어딜 갔다 와? 장례 씨, 인사해요. 우리 할아버지, 엄마, 아빠. 안녕하세요. 다들 인사해. 내 남자친구야, 장렬 씨. 누구라고?